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지난 월요일보다 훨씬 더 머리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멋져지신 우리 박세익 전문님과 함께 네, 오늘 한번 저녁 시간 채워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 시작할 때 한샘이랑 저 인터파크를 제가 보면서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되나 고민했다가 포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둘 다 엄청 올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차영주입니다.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장 상황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오늘 뭐 결코 쉽지 않은 장세였습니다. 뭐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네, 3,264 앞서 박승익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수이고요. 6.57포인트 0.2% 정도. 그러니까 조금 빠졌어요. 조금 빠졌는데 체감 지수는 정말 아, 오늘 날씨보다 더 더운 정말 괴로운 하루였다 이렇게 아,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코스피가 좀 빠졌군요. 예, 빠졌습니다. 0.2% 정도 빠졌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79,500원 아직까지 어찌됐던 8만 전자를 빨리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못 올라가고 답답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네, 대부분의 업종이 좀 파란색을 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시총 상위 업종들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아, 시총 상위가 마이너스는 아니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계속 조금 약간 오른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박세희 전무님의 표현이 정말 오늘 한수 배워갑니다. 이게 네, 그 정말 게르 같은 몰라도 아, 뜨뜨미지근하고 빠져도 뜨뜨미지근한 정말 이런 장세였는데 네, 오늘 개인들이 6천억 역시 개인들의 지치지 않는 모습들 오늘도 확인이 됐었고요. 어제 샀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2,700억, 기관은 1,900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1,044.98, 1.67, 0.16포인트 오히려 저쪽이 0.2포인트 빠졌지만 이쪽은 0.16포인트 올랐고요. 네. 외국인들이 225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이 어제에 이어서 현재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들의 일부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개인과 기관은 각각 700억씩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달러원 환율 보면은 1148.5원, 그 3원, 3.1 올랐고요. 네. 고객 탁금은 65조 대까지 소폭 떨어졌습니다. 고객 탁금이 최고치를 찍을 때 우리가 IPO 빼고도 69조까지도 한번 올렸었는데 네, 최근에 일간 단위로 보면 7월 들어서는 하루에 약 한 뭐 몇천억씩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하지만 제가 보는 기준점인 65조 때는 지키고 있다. 그거는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신용장고 24조. 땡길 때까지 땡겨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더 이상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지금 뭐 땡겨 쓰고 있는 이 정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군요. 24조면. 24조면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 대비 두 배까지 가능한데 아, 거의 풀로 다 땡긴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점에서 신용 매매하시는 분들은 신용 네, 만기가 도래했을 때 리볼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갚아 상환을 하고 다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제가 증권에 다닐 때 보면 본부 단위로 지점 단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A라는 고객이 빼면 기다리고 있던 B든지 C 고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A 고객이 우수 고객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용에 대한 만기에 따른 영향력에 대한 증시의 미세한 출렁거림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고요. 네. 오늘 특징 업종 보면 와, 최근에 가장 강한 거 이거 빼고 말 못하죠. 2차 전지 소재 업체.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첨보라든지 첨보 또? 예, 첨보도 오늘 또 올랐습니다. 첨보 또 오르고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들 코스모신 소재 오늘은 LNF도 올랐어요. LNF도 오르고 코스모신 소재도 오르고 오늘은 다 최근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증설 효과에 따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지면서 현재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정말 불기둥입니다. 아. 정말 뜨거울래야 이렇게 뜨거울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하게 뜨겁게 오르고 있고요. 아, 어떻게 지금이라도
갈까요? 지금이라도요? 별로. 그럼 내일 아침에 고민해보시죠. 내일 아침에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제 내일 아침에 그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의료기기. 의료기기? 예.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올랐어요? 오늘도 오스템 임플란트 또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인바디. 저처럼 확진자들에게 필요한 거. 이게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면 가장 많이 소요됐던 게 안경하고 치의료 쪽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휴비치라든지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도 심심치 않게 강합니다. 아,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우리가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상황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네네. 시총 상위 중에서는 오늘 뭐 조선, 화학, 금융, 여행 섹터도 오늘 조금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행? 강했다라는 게 빨간불을 킨 수준입니다. 빨간불을 킨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테마로 좀 보면 뭐 그나마 테마를 형성했다라고 보면 재택근무 관련주들 여전히 뭐 테마를 좀 형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라든지 제습기 관련주들도 오늘 뭐 한 10%대 강한 상승으로 보였고요. 공기청정기는 뭐예요? 저 공기청정기면 청원아이스라든지 청원아이스. 뭐 몇 가지 회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음압병실이라든지 진단키트 이런 것들은 조금 오늘 올랐는데 진단키트 이번 주 금요일 날 SD바이오센서 상장하죠?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여러분들 시젠과 그런 메커니즘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프로님 말씀하신 인터파크 한샘 오늘도 강했습니다. 이건 이제 매각 소식 그건 거죠? 매각 이슈죠. 매각 이슈를 갖고 있는 인터파크하고 한샘 두 가지가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 종목이었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한샘 같은 인터파크는 상한가 같고요. 상한가 같고요. 한샘은 24.68 포인트 올랐습니다. 아 어떻게 한샘 한샘도 매각. 한샘도 그 상업펀드에 매각한다라고 했고 IMM 펀드에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아. 창업주가 결국 뭐 자제분들에게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상업펀드로 매각을 한다. 오늘 돈으로 줄 모양이군요. 예? 돈으로 줄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샘이 지금 이제 나옴으로써 그타 다른 일단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네. 조금 긴장한다. 지금 뭐 그런 뉴스들이 오늘 조금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좀 끌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상 정리 마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 특징 업종들이 좀 있었고요. 예. 지금 시장의 움직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하신다면 네.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상태는 우리가 5월 달부터 이어져온 순환매에 변형된 네. 모습이다. 순환매에 변형된 모습? 예. 그러니까 5월, 6월 달에는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였지 않습니까? 네. 지수는 붙잡아 놓고 그다음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죠. 한 번씩 한 차례 한두 차례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카카오로 끝난 한 차례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됐었고 그 뒤에 이제 쉬워졌었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이 바이러스로 한 차례 다 올랐고 네. 그런 상태에서 지난주 후반만 하더라도 증시는 정말 비관론에 휩싸였었죠. 그러면서 다 조정을 받다가 네. 월화만 하더라도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자고 일어나니까 새로운 다시 이제 강세장이 연출이 됐었고요. 네. 다 올랐었고요. 오늘은 또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순환매가 업종별로 순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장세.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입니다. 네. 박세기 전문님 표현처럼 정말 지금은 평행선이죠.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고 증권사 직원들의 표현으로 보면 녹아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녹아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도 답답하고 하루하루 이제 진짜 오늘 출근 내가 왜 했나 싶은 거죠. 증권사 직원들은. 뭐 매매 할 것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없고 고객들 전화 오면 맨날 뭐 너는 한 달 전 했던 소리 똑같이 하느냐. 가격도 비슷하고 뭐 하는 이런 상태지만 여기서 기다리십시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네. 지수가 안 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는 보지만 이게 일주일 전에 본 건지 한 달 전에 본 건지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똑같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네. 쉽지 않은 장세가 연출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저는 큰 순환매다. 결코 고객의 탁금도 아직까지는 좀 빠집니다만 65조 네. 유지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수는 내주지 않겠다라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어떤 액션들이 보이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오르던 안 오르던 어떻게든지 지수 지금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네. 아니면 이쪽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 뭐 이런 것들 제약바이오 안 올라도 코스닥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런 것들의 영향력들이 커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지수랑 상관없이 종목들 네.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기관들도 수익률을 따박따박 모아갈 수 있고 이런 장세다 보니까 저는 좀 그렇고 오늘 또 한 가지 또 시장에서 특징적이 보이는 효성그룹주들이 오늘 다 강했습니다.
효성이요? 예, 효성이라든지 효성 TNC 뭐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났어요. 계속 강하지 않습니까? 효성 예, 계속 강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부터 지난주 이제 실적 시즌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들 이제 나온 게 이제 평가의 나름이죠. 삼성전자 같이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효성처럼 어마어마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다 보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달려가는 이런 기업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내일 이제 한국 금통위가 열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베이지북이 이제 발표가 될 것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이제 금리 스탠스에 대한 우려감들은 분명 존재합니다만 한쪽에서는 실적을 따박따박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관련주들도 증시에서는 네. 고개를 좀 빳빳이 들고 있다. 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실적 기준이 좀 끝나면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네. 5G 장비 뭐 이런 것들도 한참 또 갈 수 있겠군요. 그 저는 어떤 게 간다라고 지금 예단할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왜냐하면 순환매이기 네. 때문에. 근데 아. 저는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네. 다 간다라고 봅니다. 다 간다. 결국 네. 5G도 5G 통신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장비주들도 갈 것이냐라고 네. 봤을 때. 결국 저는 어느 한 업종 안 가고 밀릴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시장은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대신 이제 지수만 놓고 보면 이제 ETF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녹아내리는 거죠. 정말 답답한 거죠. 지수 이제 ETF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은 안 나고 하지만 지금 펀드들은 수익률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회복됐거든요. 네. 지수는 옆으로 기지만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뭐 펀드 쪽도 환매 자금 많이 줄었고 이렇게 되면 지수는 받치고 다 종목들은 돌면서 올라가는 저는 지금은 이제 견디는 장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견디는 장이다. 네. 대신 이제 견딜 때도 이게 괜찮은 애들 갖고 있어야 견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네. 일단 순환매를 따라가야 되느냐. 네.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샘과 인터파크를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침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보면 네.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2020년에는 어떠한 것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내가 수익률은 격차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다 수익은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초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그 제가 통계 자료를 본 거는 우리가 이제 피크를 찍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 유입이라든지 예탁금이라든지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그때 삼성전자, 구만전자에 물리신 분들 필요로 해서 다양한 분들이 소위 물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서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네. 누군가 순환매에서는 매일매일 수익이 날 것 같은 느낌들을 받으시죠. 야, 내가 그 저기 그 코스모 신소재를 갖고 있었던 들 한샘을 어제 충분히 살 수 있어 아니 인터파크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네. 샀었으면 오늘 상한가 먹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은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한 걸음 물러서서 네. 그런 거 매일 먹으신 분 없거든요. 절대 없거든요. 그건 운이지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투자하시려면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점검하셔야죠.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네. 제가 방송에서 여태껏 5년 가까이 방송하면서 물타기를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최근엔 오히려 저는 저점에서 조금 모아가시라 네. 여유자금 있으시면 그렇게 비유를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운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한 번씩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죠. 저한테는 왜 안 오죠? 그러니까 저는 제 터틀 트레이딩에서 쓴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게 운이잖아요. 근데 감도 이게 제대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떫은 감일 수도 있잖아요. 벌레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잘 점검하라는 게 이 네. 감나무가 정말 단감을 생산한 능력이 있느냐라는 감나무를 선택하셔서 그다음에 그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확률이 더 높죠. 더 중요한 건 이제 차트까지 거기다가 도입을 시키면 네. 감이 익어서 떨어질 것 같을 때 입을 벌리는 게 감을 좀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무조건 입 벌리고 있으면 네. 행운이 올지 벼락이 떨어질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파리만 들어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날파리도 요즘 뭐 네. 뛰어다니다 보면 어렸을 때 몇 번 드셔봤었잖아요. 아, 저 네. 우리 정프로님은 네. 수십만 명의 사랑을 받고 계시면서 제가요? 왜 운이 안 오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 이미 네. 여러분의 사랑이 수십만 명의 사랑을 받고 네. 계시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행운 필요 없습니다.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행복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큰 행복이니까요. 저에겐 운이 따라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제 빠르게 이제 순환매 돌아간다 했잖아요. 예. 이 빠르게 순환매 돌아가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뭐 79,300원인가? 79,500원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또 8만원 깨지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또 약간 좀 짜증스러울 거고. 그렇죠. 예. 예, 지수는 3,300 근처에서 막 놀고는 있는데 예. 아, 내 계좌는 왜 이렇게 좀 수익이 안 나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약간 이런 순환매의 테마주에 지금 편성을 못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작년 10월 말부터 올 1월 둘째 주까지 70% 올랐어요. 그렇죠. 예, 하이닉스 78% 오르고 삼성전자만 올랐죠. SDI 뭐 82% 올랐고요. LG화학도 요즘 재미없잖아요. 그죠? 100만 원 갔다가 뭐 84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세를 많이 냈어요. 그렇습니다. 대형주들이 큰형님들이 많이 먹었던 거죠. 큰형님들이 많이 먹고 나서 큰형님들이 쉬고 있으니까 그 유동성으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종목으로만 계속 내가 먹겠다라는 그 욕심 버리시고 아니, 나는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대형주를 좀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데 모든 대형주 갈 때 대형주 먹고 중소형주 갈 때는 중소형주 먹고 테마주 갈 때는 테마주 먹고 그런 사람 없다고 이제 없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대형주로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면 지금 중소형주 장에서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아니,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억울한 게 반대로 하셨어요? 작년에 저는 이제 5G는 이제 쭉 계속 있었죠. 계속 있었고 작년에 LG화학 와 정말 좋은 주식. 그 좋은 주식이 아닙니까? 배터리 그렇게 좋다면서요. 갔다가 뭐 물적 분할 뭐 이러면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안쪽에서 아마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제가 스크래치가 났죠.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오면서도 뭐 큰 종목으로도 먹어본 적이 없고 작은 종목도 별로 큰 재미가 없고 아마 최고 기록이 아마 한 15%쯤 될 겁니다. 최고 기록 난 종목이 뭐 누군 뭐 50% 뭐 100% 뭐 하루에만 지금 30%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외람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프로님과 같이 그래도 정프로님은 10%의 손절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15% 정도 수익을 난 종목도 있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평타 이상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씀? 아 제가 마이너스 60 뭐 이런 애들도 지금 있어요. 아 물론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 애들은 정말 숨기고 싶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애들인데 그런 애들까지 포함해서 저는 제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혼동스러울 때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칙 프린시펄로 갑니다. 원칙 원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2020년 지금 뭐 박세익 전무님도 증권시장에 오래 계셨잖아요. 2020년과 같은 장은 정말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장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IMF 때 뭐 그때라든지 서프라임 이후에 한 세 번 있었죠. 네, 뭐 그럴 때 잠깐 있었던 장인데 그 저는 그 장을 지금 빨리 잊으시라. 그 거기에 매몰돼 있으시면 오히려 본인만 괴롭다. 주식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수익 내기 어려워지는 장이 됐고 그 다음에 여미사께서 다른 프로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1년에 10%씩 이제 수익만 내도 훌륭하다. 저는 거기에 적극 동의하거든요. 1년에 10%요? 예. 우리가 주식을 해서 보통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이 특히 삼성전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은행 수익률보다 좋다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주식시장에는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서는 뭐 누가 뭘 해서 냉장고를 바꿨대더라 차를 바꿨대더라 뭐 얘기들을 보니 주식을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더라라는 것에 다시 이제 혼동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긴 시야를 놓고 보면 1년에 20, 30%씩 복리로 수익이 나면 버핏보다 더 훌륭한 분이 되잖아요. 버핏 나이가 정도 됐을 때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년에 1, 20% 나는 장이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그래요? 지금 같은 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대형주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분기당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라면 전 충분히 지금은 오히려 HTS 끄고 그렇습니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좌가 한 4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어카운트 클로징, 즉
계좌를 닫아버린 애가 하나 있어요. 예. 너무 볼 수가 없어서 참혹합니다. 그 친구는 그건 방치죠. 그건 닫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닫았어요. 예. 문 닫았는데 예. 아, 그 친구들은 언제 순환매에서 다시 예. 나에게 기쁨을 줄까 그냥 기대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네 얘네들. 그렇죠? 방치하면 방치한 애들이 효도하기는 쉽지 않겠죠. 아. 어떻게든지 뭔가 애정을 좀 주시고 물을 좀 주시고 그 아픈 속살을 한번 보시는 용기를 가지시는 것도 쉽지 않죠. 그거 정말 아우 그거 쳐다만 봐도 진짜 잠 못 자고 압니다. 네. 저도 제가 엔터주를 안 한 이유가 네. 엔터주로 상패를 두 번 당해봤거든요. 글쎄요? 엔터주로요. 엔터주로만. 아, 그래서 엔터주만 보면 옛날 뭐 무슨 무슨 미디어 뭐 이런 생각 나면서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네. 어쨌든 제가 뭐 많은 분들에게 종목을 이제 설명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용기 갖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말처럼.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터틀 트레이딩 이란 책에 잘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갑자기 책 말씀을 하시면서 네, 나온 지 좀 아마 한 8개월? 네,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우리 차영주 소장님의 터틀 트레이딩의 책이 있으니까 예. 혹시 못 보신 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은 우리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아, 역시 뭐 워낙 베테랑이시라 막힘없이 술술 오늘 깔끔한 정리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